지난 28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의 미래 비전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충청권의 일치단결이 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길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칫 이것을 세종시만의 행정수도로 해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청권의 행정수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챙겨야 될 것들이 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주최로 지난 8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진행되어 온 권역별 토론회가 제주 권역만 남기고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흥행을 이루진 못했지만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공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의 미래를 가지고 토론하고 지역의 고민을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전,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데 소중한 자료도 모으고 의견도 모으는 과정이었다. 추진단은 토론회 이후 곧바로 국회의사당 후보지를 찾아 국회 이전 준비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단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내 특위 구성을 재차 언급하며 야당의 참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 야당과의 국회 특위 만드는 일을 좀 더 집중해서 야당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게 더 압력도 더 가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법안소위에 지금 상정이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야당 의원님들도 대체로 찬성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당의 발걸음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내 특위 참여 제안을 야당이 과연 받아들일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